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다양한 경우의 기장의무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종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과 그 기준 금액을 비교하면 됐었는데, 업종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어떤 업종이 큰 건지, 주업종이 어떤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업종과 주업종을 구분하고 부업종을 주업종 기준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저의 부업종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환산을 해서 그두 개를 더한 주업종 환산 수익 금액이라는 걸 갖고 주업종에 대한 기준 금액과 비교해서 제가 복직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수식을 보시면 좀 아래와 같은데요. 자,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저는 3월 달에 이제 신규 개업을 한 경우인데요. 제조업이에요. 제가 처음에 신규 오픈을 했으면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은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2018년에는, 그럼 제가 2017년에 영업한 월수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산을 해서 기장의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좀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을 다 더해서 단순하게 합산된 소득금액을 갖고 저희가 소득금액을 갖고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장의무 판단에 있어서도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7년에 수익금이 1억 3천이기 때문에 기준금액 1억 5천보다 미달해서 2018년에는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래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예는 자, 2017년에 신규 개업한 제조업도 있고, 원래 하던 제조업도 있어요. 월수가 짧아도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둘다 제조업이라서, 저는 제조업 업종만으로는 매출이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기준 금액이 1억 5천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8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사업장 저는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수익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B는 원래 계속하던 사업인데 부동산 임대 수입이 4천만 원 있는 거예요. 두개다 업종이 좀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럼 제가 어떤 수익 금액이 큰지 주업종이 어떤 건지 부업종이 좀 어떤 건지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제조업 매출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주업종인 거고요. 부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됩니다. 그러면 부업종을 주업종을 환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의 부업종 기준 금액은 7,500만 원이에요. 근데 저의 주업종인 제조업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이거든요. 그럼 7,500 기준 금액을 1억 5천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의 4천만 원그 매출이 두 배가 아닌 8천만 원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원래 있던 7,500만 원에다가 환산된 8천만 원을 더해서 1억 5,500만 원이 저의 주업종 환산 수익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4천만 원이 주업종 환산됐을 때 8천만 원이 되고, 원래 있던 주업종 수익 금액과 더해서 금액을 기준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크면 저는 복직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낮으면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경우의 기장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